열차한 내원과 일꾼들과 역장자들까지 모두 나를 찾겠지. 어디 갔나 우리 스킨블샹크 나오지 않는다면 떠날 수 없어. 아니 출발 시간 3분이 지나버렸네. 승객 모두 모여 걱정할 때에 난 급히 서둘며 나타나서 하는 말 짐칸에서 너무 바빴지. 너야 마침내 출발했다는 긴 여행 승부는 참상실한 광열차의 책임자. 나는 야간 열차 안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고양이. 차장 승무원 짐꾼들을 순찰하는 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. 그가 응해 그가 하는 일은 여행 대신 순찰이니 안전관리 때문에. 모든 여행객들이 안전한지 살피고자면 순찰하는 기분하네. 모든 승객들이 자리 잡고 편하게 쉬면 난 기분이 아주 흐뭇해. 짙은 새로 깔았나 난방 잘 되고 있나 확인해야 안심이 되네. 하고부터는 잘못 전달된 편지는 없네. 성실하게 승객들을 보살핀 덕에 3년 무사고 기록했다네. 잠 못 깨는 승객에겐 말벗이 되고 다정한 친구가 돼주죠. 연인들이 음악을 원하면 악사들을 불러 세레나데 부탁한다네. 내가 이 열차에 있는 한 도착할 때까지 안전관리는 이상무! 그 누가 이런 굳은 일을 문제 없이 해낼까? 이건 내가 승객이 편히 잘 수 있도록 지와 벼룩들을 단속한다네. 또한 이따금씩 술 한 잔을 기울인다네. 야간 경비 절대 죽지 않도록. 벌써 승객들은 편안히 잠이 들었고 나는 밤새도록 순찰한다네. 깨어나서 자기 물건들이 안전하다면 우리에게 인사를 하죠. 이제 청창역을 알리는 신호였네. 날 승객들을 깨워야 하네.